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 변형 ABCD에서 OBC와 OBC야 그다음 OCB랑 어?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다고?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다라는 게 뭔 말이야?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잖아. 이각이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. 얘 한 개짜리면 얘도 한 개짜리고 얘도 한 개짜리면 얘도 한 개짜리면 대각선 길이 생각보다 여기는 키포인트가 그거야. 대각선임을 증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말이 반드시 들어가요. 저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얘는 그냥 무조건 틀린 거지. 이해 가능한가? 이해 갔어? 어, 이해 갔어 진짜? 내가 얘기했잖아. 두 대각선 길이가 같다라고 이렇게 준다고 했어? 아니야. 모든 내각의 크기가 90도다 그렇게 안 줘. 이각이랑 이각이랑 더했을 때 180도 나온다 이렇게 주든가. 아니 180도 나온다. 이웃한 각끼리 같다라든가. 무슨 말인지 얘가? 아니면 한 각이 90도라든가 평행사 변형인데 아니면 요 뭐 대각선 길이 만족하려면 얘랑 얘랑 길이 같다든가 이렇게 줘. 돌려서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얘는 설명할 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안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. 아시겠죠?